들었어. 그리고 그럴 줄 알았어. 슬롯머신 지분을 이동철이한테 떼주고 당분간 더 오른팔로 이용하겠다는 거지? 아빠서야 내가 더 먼저 멀리 훤하게 내다봐. 그래요. 넌 내 후계자로서 손색 없는 내 딸년이.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것이고. 지분을 떼준다는 건 아빠 믿기고 그걸 위해서 이동철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몰라. 그렇지? 그레이스. 암튼 이동철이란 사내를 인정하는 건데 왜 아빠 딸을 안 대고 마이크를 하는 거야? 가게나 혈통보다 결국은 돈이고 배경이다 그거야? 광부 출신 가문이야 이동철이. 그러고 이동철이는 결국 너보다는 돈을 선택했어 이놈아. 그래 알아. 내가 묻고 싶은 건 아빠한테야. 아빠 대체 돈을 얼마나 더 벌어서 쌓고 싶은 거야? 얼마나 더 있어야 충분할 건데? 너 돈에 대해서 뭔 줄 아냐? 이놈아, 돈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? 돈이라는 것은 아무나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나 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붙질 않아. 그것이 돈이야. 그래, 인생 실패한 사람들, 나는 돈을 우습게 한다 큰소리치는 법이야. 돈 버는 것이 네 아버지 인생이야. 네 아버지 인생의 중심이 돈을 버는 것이다. 그런데 딸년이 돼갖고 돈이 인생의 최고냐고 네가 나를 조롱했었겠냐? 얼마나 더 벌어야 하는데 아직 멀었어. 네 아버지 그릇에 반에 반도 안 찼어 이놈아. 그래서 그 그릇이 다 차고 넘치면 아빠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? 하기사 행복이 뭔지도 알리도 없는 게 우리 아빠지. 엄마를 보내면서 그거 다 잃었을 테니까.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엄마 얘기할 거네? 그래, 오래전부터 벌렸어. 미친척 묻고 싶었어. 아빠는 아빠 외동딸이라도 아빠 따르지 않으면 엄마처럼 버릴 수 있어. 그렇지? 너 이동철이 포기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드냐? 그리야? 그럼 놈을 네 머릿속에서 지우개를 지워줄까? 어쩜 못할 것 같아? 네 입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은 사람인가 너 알고 있지. 네 말대로 네 엄마도 버린 난 그간 알고 있을 거 아니야? 그 말 진심이고 진실이다. 아빠 뜻을 이루고 채우려면 그렇게 하고 말 거야. 아빠 딸 인생 따위 아빠 안중에 없는 거 알아? 긴 말도 안 할란다. 내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, 네 인생 위해서요. 마이크하고 약혼 서둘러. 알았어. 그럼 아빠 좋아하는 딜 하자. 마이크하고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할게. 대신 이동철은 건들지 마. 마이크 호텔까지 데려다 주고. 하여튼 참말로 내가 너 아빠 눈물 처음 보자 이놈 자식. 그래, 근데 엄마 보니까 마지막은 6피트도 안 되는 작은 간에 들어가 눕더라. 그게 인생이더라고. 내일이 아빠한테
영혼이 있다고 믿고 살지 마.